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앞머리 스타일 너무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앞머리 시간 드라이하는 느낌을 한번 연출 한번 해볼 텐데요. 앞머리 내리기, 앞머리 옆으로 하기, 앞머리 올리기. 이 세 가지 느낌으로 저는 드라이를 오늘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무를 살짝 할게요. 지금 그냥 가발이 좀 이상한데 앞머리가. 먼저 앞머리 앞으로 꺾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는 느낌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은 볼륨을 살린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꺾어서 형태를 많이 잡는데요. 앞머리 내리실 때는 아무래도 놀 방향이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섹션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약간 사선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섹션을 하고 있고요. 저는 돈모보다는 가시놀이 편해서 가시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앞머리 잡으실 때 한번 이렇게 꺾잖아요. 좀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드라이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꺾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고 있거든요. 첫 라인에서 이렇게 모양이 어디에서 뿌리가 꺾일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형태는 앞에서 쭉 가신 다음에 옆으로 이런 식으로 꺾는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앞을 꺾는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틀어서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앞에 느낌의 웨이브를 살짝 주면서 살짝 옆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드라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드라이를 잡으시고 텐션 주잖아요. 텐션 이렇게 주고 살짝 이렇게 꺾으실 때 너무 많이 과도하게 이렇게 꺾으시게 되면 펄감이 끝이 좀 너무 많이 나오시겠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꺾을지는 선생님들의 테크닉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것 같아요. 저는 적당히 한번 꺾어볼게요. 살짝 이런 식으로 저는 드라이를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윗라인. 앞머리 느낌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내리는 느낌으로 형태를 저는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앞으로 다 내릴 건지 옆으로 살짝 보낼 건지 모량의 양에 따라서 앞으로 보낼 건지 옆으로 보낼 건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면 앞머리가 좀 무거운 느낌의 앞머리 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윗라인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윗라인을 위쪽, 옆쪽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평소에 잡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기 한번 해볼까요? 옆으로 가기. 지금 얘가 좀 짧네요. 이거 좀 양해해주세요. 옆으로 가기는, 옆으로 가기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마 부분이 지금 가마 느낌이 이 정도의 섹션을 탈 거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위를 조금 더 많이 살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부위가 머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무게감이 좀 치우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 부위를 좀 살리면서 드라이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뿌리를 조금 살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제가 보냈죠. 이렇게 하면서 이 동작의 느낌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자 느낌으로 옆에서 타고요. 느낌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저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살짝 드라이 했을 때는 이런 느낌. 살짝 모류 방향이 살짝 옆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옆 방향에서 바람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느낌으로 드라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뿌리는 살려놨으니까 여기에서 뒤로 방향을 한번 보내볼게요. 뒷머리를 뒤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뒷머리 보낼 때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드라이를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앞에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살려주세요. 저는 앞머리 느낌을 뒤로 이렇게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뒤로 열을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드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앞머리 앞으로 내리기, 옆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이렇게 간단한 느낌으로 드라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요. 앞머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보통 한 40%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눈으로 봤을 때, 고객님이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앞머리가 어디 떨어지고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얼굴 형태감, 전체적인 스타일 느낌이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저는 앞머리를 올릴까, 옆으로 갈까, 앞으로 내릴까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객님들도 집에 가서 손질하실 때 그 스타일 느낌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느낌을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할 때 앞머리는 옆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뭐 앞으로 내리세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어봤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디바의 수성 수성원장이었습니다.